자, 서템은 부적이랑 포션 3개 가고요. 웬만해서는 처음에 이거 캐릭터 선택하는 거는 미드로 하는 게 나아요. 미드 가볼까? 정글을 하면서 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미드를 많이 찌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 미드로 선택하고 사형선 선고! 녀석들이 도망친다. 결국 더 빨리 잡히겠지. 킨드 강의해 주면서 해 주세요. 내일은 강의요? 약속된 건 없어. 제가 강의를 할 정도의 실력을 보유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 때까지 해 볼게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 이길 줄 알아봐. 무모한 현실 부정이야. 선택권을 줄게. 내 화살. 아니, 내가 풀어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풀어준다고 하는 거야? 언제 풀어준다고 했던가? 원래 바텀은 자기가 알아서 풀어가는 거 아닌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블루버프에다 강타 쓰고 폐기! 그렇지. 이게 처음에 마나 소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너프라고 보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 스킬도 원래는 이게 늑대는 80 플러스 13의 추가 피였는데 60도 그렇다고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크게 체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도 요즘 킨드레드를 많이 벤이 풀렸더라고요. 왜일까? 그렇다고 대처법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람머스 정글 같은 경우는 정글링이 처음에 느려요. 왜 미리 준비들을 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블루업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 없더라도 기다리면은 람머스가 분명히 오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다 무의미해. 두려움의 냄새가 난다. 뭐야? 들어서 생각 못 해봤겠네. 어? 전멸 뺐으면 죽어야지. 뭐야, 너 레건 못 밀어? 어, 그래 알았어. 알아서 해. 라인 밀고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우린 꿈이 아니야. 그 꿈을 깨워줄게. 그냥 정글에다가 할 걸 그랬어요. 정글에다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피오라가 방금 전에 잘 산 것도 있었고 쟤네들이 약간 무리해서 들어간 것도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좀 쟤들이 무리해서 우리가 이득을 많이 챙긴 케이스가 된 거죠 이거는. 폐기!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역갱 한 번 더 추워주니까 람머스는 완전 망했고요. 왜? 핑화 있어? 아, 그러네. 결과는 똑같다.
자, 이거까지 먹고요. 집을 가서 아이템을 사올게요. 바텀은 뭐 굳이 안 가도 되니까. 미드를 잡고 싶었는데 아 이거 지금 또 바꾸면 왠지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안 바꿀게요 일단은. 왠지 지금 또 딴 걸로 바꾸면은 못 잡을 것 같아. 모두가 우리 일단 리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킨드레드 정글 할 때 표식을 딱 애들한테 설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정글을 잘하는 애들은, 킨드레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애들은 바로 탑에 와서 역갱을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야 야 너 미니언 여기 와드가 돼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될까? 아우 아깝네요. 람먼 봐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킨드레드가 딱 표식을 찍으면 상대 정글이 내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람머스는 완전히 망했고. 뭐 야소가 와도 할만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죽음이지. 이건 더 이상 갈 필요 없이. 어?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땡큐고. 퓨! 6레벨을 찍네. 아 6레벨 찍으면 안 됐는데. 아이 미니언!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방금 평타 살짝 실수했었거든요 내가. 평타 실수 한번 했었는데 아유 미니언 때문에 살았네. 되돌려보지 마요. 돌려보지 마. 평타 분명히 내가 미니언을 때린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미니언이 잠깐 때려줬어. 그러니까 된 거지. 미니언이 때렸어요. 미니언이 방금. 그래도 결론적으로 잡았으니까 이득인 거지. 근데 블루 버프를 생각보다 좀 많이 늦게 안 줬거든요. 정말 다양하지. 일단은 블루 버프를 주고. 도망치는 것들은 다 내 거다. 킨드레드 정글을 할 때는 저 표식도 신경을 좀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탑을 너무 주구장창 봤던 바텀 한번. 저놈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 아닌 거지. 뛸 수 있어요? 늑대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쫓기 마련. 이 형이 잘하는 형이긴 한데 이게 소라카드 레이븐이라 분명히 앞으로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애들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할 텐데. 뭐요? 뭐요? 뭐한겨? 뭐요? 왜 안 끊겨? 놈들의 살점이 내 손톱에 박혀 있지. 람머스가 슬슬. 아 핑크워드 뭐요 여기도 핑크워드 누가 봐봐. 보통 여기다 핑화 안 박거든요? 근데 핑화를 박네 여기다가. 껑충? 지나갑니다.
자, 이 표식 챙겨야 된다고 말해드렸죠 제가. 우린 언제까지 바텀은 소라카랑 드레이븐이랑 아마 진짜 웬만해서는 안 나올 거예요. 뭐요? 나 이거 어떻게 알아? 람머스 왜 5레벨이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지인이 귀수로 테디스틱이라고 해서. 야, 발 넓다 너? 부러워. 나도 친구 좀 알았음. 친구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자, 탑 비교해본데 이걸 이분 죽으면 진짜 엄마 부를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아, 엄마 부르고 싶지. 엄마 보고 싶지. 엄마. 아이고. 뭐요? 제발 궁, 제발 궁, 제발 궁, 제발 궁.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요? 저걸 왜 안 죽어? 아, 방금. 아, 포탑 어그로가 왜 여기 있는데도 안 풀려요? 왜? 원래 여기쯤은 풀리거든? 큐피하면 이긴다. 아, 졌다. 뭐요? 와우! 역시 전투사! 야, 내가 키운 보람이 있다, 진짜, 이래서 탑라이너 키우면은, 부모님 같은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잘 키웠네. 피창인생 아닌가요? 아닌데요.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 피오라를 이기려면은 뭐야? 오. 죽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 리브 아 저 피오라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지. 묶어. 왜 안 묶어? 묶지 그냥. 리븐이 안 보여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뭐요? 안 돼! 잡았다. 쟤 잡았다. 그래도. 아, 이거 뭐 누굴 노릴 애가 없어. 잠깐만. 아! 리븐만 잡는다. 리븐 어딨어? 아, 그게 아 이게 미니언 웨이브가 마침 딱 나한테 넘어오는데 얘도 살짝 조진 것 같고요. 거의 넘어가면 야스오 있다. 잠깐만, 이거 갑자기 게임이 확 기우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빨리 도망쳐. 기다리지.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드레이븐이 1킬도 못 먹었다는 거? 이게 버디버디라서 이속이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녀석들은 어떤 소리를 내지? 눈송이처럼 고요하지. 뭐요? 아우! 아, 너무 세잖아. 저기 학살 중이야. 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 이거 애들 드래곤 가는데? 먹었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두려움의 냄새가 나. 바텀 잡을 수 있나? 굶주린 채 쫓아가자. 아, 아, 안 돼! 와! 아, 안 돼가 아니고, 아, 아깝다. 어, 뭐야! 뭐야! 뭐해! 뭐야, 너! 저기요, 쓰레쉬님? 설계였구나. 이걸 또 설계를 하네. 1600원. 다음은 람머스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게 모르가나 빼고 다 AD가 너무 많아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긴 하거든요, 조합이. 후반에 가면은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데. 일단 지금 약간 짬 시간이니까 정글링 좀 하고요. 집에 가서 빌지워터를 뽑습니다. 빌지워터 뽑고 그브랑 킨드랑 뭐가 더 좋아요? 지금은 그레이브즈가 훨씬 더 좋아요. 이야, 제작 3명이 동원이들? 와, 간락하 진짜. 너무하잖아 저거는. 저는 저기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쪽 가지 말고요. 그냥 상대 블루버프를 먹으러 갑시다. 블루버프 왼쪽에 있는 이 표식도 같이 먹고 싶거든요. 모두가 우리를 알게 될 거야. 버디버디 신발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서 블루 빨리 먹고. 블루 성애자가 또. 몰라, 나 그거 안 먹어. 난 이거 먹을 거야. 몰라, 나 그거 안 먹어.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해. 이게 나한텐 더 중요해. 테딩님, 정글에 표식 뜬 것도 먹으면 스택 올라가요. 네. 근데 정글에 표식이 뜬 거는 6스택이 최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떠요. 아우, 너무나 아까운 것. 이속이 빨라지니까 확실히 빨리 걸 수 있거든요, 내가. 람마스 집 갔으니까 이거 어차피 저쪽에 라인 클리어할 수 있는 애가 딱히 없어요. 한 대 이렇게 톡톡 쳐주고 야수호가 제대로 들어와 봤자. 피들 이제 못 쓰죠? 아니요, 방금 전까지 피들 했잖아요. 나 아까 방금 진짜 한 20분? 30분 전까지만 해도 피들을 썼던 난데 피들이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뭐야, 저기 안 보이네?
이상한. 아, 살려주려고 썼잖아 내가. 아, 나도 너 살려주려고 썼는데. 뭐야 이거? 설마 들어오겠어? 오케이. 자, 몰락한 아이콘 뽑고요. 그 다음 템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벤시를 일단 가. 아, 벤시란다. 수은을 먼저 가요. 킨드레드는 솔직히 몸이 약해요. 피들이랑 몸이 비슷하다고 해도 무방한데 만약에 여기서 수은을 가잖아요. 그럼 뭐 리든 스턴이라든지 뭐 람머스 뭐 도발이라든지 소라카 침묵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씻고 양이한 시점에 깔면은 되니까 일단은 빠르게 수은 장치티 가고요. 징징이님 백해시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가고 빨리 수은을 올리고요. 용싸움 할 때 이거는 꼭 챙겨놔야 됩니다. 이거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어차피 저건 죽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 먹고 바로는 괜찮은가? 준비들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도 좀 무리 같은데. 칠 거면 빨리 쳤었어야 되는데 지금. 딜은 잘 나와요. 내가 잘 컸거든. 게다가 코르 키면은 뭐 좀만 맞아줘요 이 사람들아. 자, 일단 수은 빨리 사고요. 이거 가면 안 돼. 수은을 일단 사고. 인생 아쓰에 조졌어. 나 없잖아요 이 사람들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정비를 해야지 그거를 왜 들어가. 여기서 한번 뛰어보자 폴짝. 아, 없네. 방금 바론 때문에 피 다 깎였구만. 그거를 못 봤다고 하네 또. 어차피 저는 바론 버프가 살아있으니까 천천히만 하면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 운명의 시질과 날실은 우리. 집에 가서 그냥 미드 억제기 빨리 미는 게 나은데. 우리 바론 버프도 있을 때 왜 굳이 바텀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지? 갈 거면은 탑 2차 타워를 밀든가 미드 억제기 타워를 밀든가 해야 되는데 바텀도 나쁘진 않겠네요. 바텀 가자. 이런 식으로 잽싸게 풀면은 이니시 열려도 안 무섭단 말이에요.
원정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바로 버프 있으니까 이거 다음 미니언 웨이브 오면 끝낼 수 있나? 양양시켜! 나이스. 아유, 넘나 쉬운 것. 역갱까지 완벽하게 쳤고, 딜량은, 아, 400 정도 아깝게 1등이네. 받은 피해량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홍진호급? 녹화를 종료합니다.